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약속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또는 그의 혈통이 어떠한가와 상관이 없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죠. 아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또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예레미야 39장에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온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서 내시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 38장에서 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유다 왕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 왕국에 있는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국가 반란의 죄라고 취급하면서 말기야의 아들의 구덩이에 가두어 둡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에 에벳멜렉은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던 때거든요. 그때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결사항전을 하려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는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레미야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벳멜렉은 목숨을 걸고, 어찌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 행위를 에벳멜렉의 믿음으로 칭찬하시면서 예레미야 39장에서 이 에벳멜렉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9장은 유다 왕국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눈으로 봤던 것이 아들들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항복을 했더라면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참혹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나 유다 왕국의 이 비극의 날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벳멜렉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벳멜렉에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않고 너가 노량물 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이 구원을 에벳멜렉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하였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임박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 나라들, 이 세상의 성공들, 돈과 명예들 다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죠. 유다 왕국의 멸망을 믿었던 이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였죠. 이 세상의 멸망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 이 땅에서의 취직과 성공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자들은 어쩌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시드기야처럼 그날의 심판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도우면서, 목숨을 걸고 오늘의 선지자들을 도우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에벤멜렉이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